네, 31번째 다시 꺼내 읽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. 뽕, 뽕자, 곰팡이. 이게 제가 영양이 잘안 맞아서 그런지 얼굴에 막 검, 뭐 버섯 같은 게좀 피고 그랬어요. 군대에서 제 피부가 예민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서로 놀리고 그랬습니다. 한번 볼까요? 그래서 잘 보이려나 모르겠네. 내 사랑 뽕자에게 형이 군에 와서 편지지에 쓰는 두 번째 편지다. 영광으로 알아라. 크크. 형 글씨 잘 쓰지 않냐? 크크. 읽기 좋지? 뽕구는 글씨 개판이던데. 제가 글씨를 좀못 써요. 글씨 연습해라. 이제 우리 귀염둥이도 어느새 막내에서 제일 선임이 되었네. 뽕구 애교 본이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다. 그간 열심히 해줘서 고맙다. 제가 거의 뭐 분위기 메이커였지. 분위기 메이커였죠. 오늘 아침에 또 결국 화내고 말았다. 유유, 화안 내려고 했는데. 다른 애들 에어로빅을 대충 추고 있는데, 너랑 딸랑이가 눈치 보면서 춤추는 거 보고, 확 화가 나더라. 이제 말년인데, 너네가 아직도 그러고 있어서 한편으로 많이 화나고, 또 한편으로는 고맙더라. 우리 부대는 국민 체조, 뭐 도수 체조 뭐 하는 시간에 에어로빅을 쳤습니다. 그간 열심히 살신성인해줘서 고맙다. 우리 다음 카페 자리 끌고 나가자. 미안해요, 형. 다음 카페 못 이끌었어요. 망했죠. 항상 너의 웃는 얼굴이 형의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네. 다른 말이 뭐가 필요하겠냐? 고맙다. 그리고 뽕구야 사랑한다. 2007년 4월 23일 넘버원 부통 문장. PS 이거 죽을 때까지 간직해라. 어우 우리 김충렬 형님인 것 같은데 아마 맞는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. 우리 막 전역하면서 다음 카페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연락도 자주 하고 막 그러자고 했는데 잘 못했네요. 그래도 이렇게 손수 편지도 써주고 너무 고맙습니다. 그때 당시 저보다 4~5살? 잘 모르겠네요. 한참은 많았었는데 이게 이제는 40살이 넘었겠군요. 아마 결혼도 하고 누군가의 아빠이지 않을까 싶은데, 지금도 군 생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참, 엊그제 같은데,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. 항상 건강하고 잘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. 이 편지는 죽을 때까지 간직하겠습니다, 형님. 안녕.